안녕하세요. 오늘 추석날 아침이죠. 어떻게 차례 잘 지내셨어요? 저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불리는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들어보셨죠? 그 아름다운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. 여기 시간으로 0시를 넘어가기 때문에 추석이 시작됐습니다. 밖에 나가서 보니까 보름달이 아주 둥글게 크게 떠 있네요. 저 달을 보면서 여러분께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. 우리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러시아가 북한을 후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또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.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북방정책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수교를 하게 되고 지금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. 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러시아에서 오늘 이렇게 추석날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. 우리의 전통 명절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핀란드로 가서 법회가 계속되겠습니다. 또 가다가 좋은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추석 잘 보내세요.